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혹시 네 대왕 연어 초밥이라고 네 아 완전 크게 네 혹시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느낌에 크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해드릴까요? 사실 그냥 여쭤만 보러 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대왕 연어 초밥 냠냠냠 진한 연어가 입안 가득해. 오늘은 대왕 연어 초밥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대왕 연어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올려서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에요. 특제 소스 아, 맛있다. 아, 이게 그 마요네즈 베이스에 약간 뭐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고 막 약간 뭐 그런 게 들어간 소스래요. 요거 만들어 주시느라고 따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양파가 진짜 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깔끔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정 소스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원래 연어를 거긴 숙성을 해서 이렇게 초밥을 만드시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썸네일용 약간 그거 회 뜨는 거 좀 찍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가지고 그냥 완전 진짜 생연어로 먹고 있습니다. 오, 배부르다. 오, 내가 몇 개 먹었지? 하나, 둘, 셋, 한 4개 먹었나?
여기서 배부르다니. 얘는 일반 사이즈.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이즈가 아니라 얘도 엄청 크거든요. 이거 봐요. 근데 처음에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크지 하고 딱 만들었는데 이거 사장님 뭔가 임팩트가 없다고. 대왕 연어는 이거보다 훨씬 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자른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중 연어 초밥. 대왕 아니고 뭔가 먹기에는 딱 좋은 크기 같아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제가 먹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거 사실 안 파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보시면은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장님께 이거 약간 기간 한정으로 약간 이 영상 올라가고 막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혹시나 홍사운드 영상 보고 먹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특별히 판매를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가서 드셔도 되고 율량 내덕동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배달도 되니까 배달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숙성된 연어로 해가지고 더 훨씬 맛있게 잘 만들어서 하시겠죠? 알아서? 만약에 파시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혹시 네. 대왕 연어초밥이라고 네. 아, 완전 크게? 네, 혹시 그런 것 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느낌에 크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애들일까요? 사실 그냥 여쭤보러 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언제든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이게 낫죠? 우와! 우와! 이게 이제 근데 그 연어는 그러면 매번 이렇게 계속 잡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다 만약에 이제 쓰면은 오늘 이제 발주를 넣으면 다음날 바로 들어와요. 아, 네. 그러면은 초밥집 같은 경우는 오늘 잡은 거는 다음날 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약간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네. 제일 좋으니까.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요거 그 구워서 드시는 거구나. 예, 금방 녹슬고 그런 재질도 돼 있어가지고 그거 안 쓸 거예요 아마 다들 이렇게. 가위로 드시는 거구나. 네, 가위. 유아인들은 이제 금방 잡다가 이런 막 비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에 이제 기겁을 하죠. 아 진짜 그렇겠네요. 네, 깜짝 놀래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아, 딱 적당하게 알아서 해. 뭔가 되게 작은데? 그러게요. 봐봐.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게 뺐나? 두꺼운 작게 뺐나,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볼 땐 몰랐는데 엄청 크네요 진짜. 이거 한 입에 어떻게 먹어요 이거? 아, TV 보는 것 같아. 잠깐만 맛있는데요? 우와.